하루에 10만원 팔고 9만원 팔고 7만원 팔고 하도 화가 나서 한 3일 닫아버렸어. 문을 닫았어요. 하루에 한 팀. 하루 저녁에 한 팀밖에 못 하고. 하루 종일. 저녁이 아니고 하루 종일. 종업원도 코로나 터지기 전에 6명이 했는데 지금 둘이 하잖아. 그래도 뭐 맨날 울고 앉았는데 뭐. 지원금도 해주려면 한꺼번에 좀 세게 크게 해줘야지. 찔끔찔끔 해도 장난도 아니고 뭐야. 그래도 한 50%는 해줘야지. 매출에 비해서. 우리 같은 경우는 한 달 임대료도 안 되죠. 우리 임대료 800인데. 오죽하면 자영업자들 자살하고 그러잖아요. 그런 심정이지 뭐. 솔직히.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, 죽지 못해서. 아, 생각하는데 투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버티는 거지 뭐 지금. 그 돈 받아가지고 7, 8월 달에 유지가 된 거지. 그냥 이제는 포기하고 그냥 그저 버티거나 그냥 유지하고 나가는 그 심정밖에 없어. 5시에 오픈 시간인데 낯설 손님이라도 좀 받아볼까 하고 요즘은 2시 반 정도에 이제 문을 여는 거예요. 오픈을 하는 거예요.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단계적으로 풀어준다 그랬는데 뭐 같이 윈윈하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한 60%? 70%? 하루에 10만 원 팔고 9만 원 팔고 7만 원 팔고 하도 화가 나서 한 3일 닫아버렸어. 문을 닫았어요. 하루에 한 팀. 하루 저녁에 한 팀밖에 못. 하루 종일. 저녁이 아니고 하루 종일. 종업원도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6명이 했는데 지금 나하고 저 아가씨 하라고 둘이 하잖아. 그래도 뭐 맨날 울고 앉았는데 뭐. 아, 대출 받았죠. 저도 작년도에 3천만 원 받았어요. 국가에서 그 소상공인 받으러 한 거. 그래갖고 이제 임대료 그동안에 밀렸던 거 정리해드렸죠.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적고 싶은 생각은 없었죠. 제가 건강한 게 허락하는 한 하고 싶었죠.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정말로 하기 싫은데 다른 사람이 들어올 사람이 없잖아. 그러니까 이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거죠, 뭐. 지원금도 해주려면 한꺼번에 좀 세게 크게 해줘야지. 찔끔찔끔 해도 장난도 아니고 뭐야. 그래도 한 50%는 해줘야지. 매출에 비해서. 우리 같은 경우는 한 달 임대료도 안 되죠. 우리 임대료가 800인데. 아, 근데 저는 시간은 그 10시로도 만족을 하겠어요. 그나마 9시보다 10시. 근데 왜 인원은 제한을 하니까 그게 제일 불만이죠. 아예 그냥 한두 달 문 닫으라 하든지. 그거는 동의하겠어요. 문 닫으라면 닫겠어요. 아휴, 모르겠습니다. 기대하다 여기까지 왔네요. 2주 있으면 괜찮아지겠지. 뭐 한 달 있으면 괜찮아지겠지.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죠. 이렇게 왔을 것 같았으면 처음에 1년 전에 문 닫았죠. 오죽하면 자영업자들 자살하고 그러잖아요. 그런 심정이지 뭐. 솔직히.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. 죽지 못해서. 저 코로나가 6시 넘으면 더 맞나요? 나 그런 게 너무 안 맞은 것 같더라고요. 낮에는 좀 예를 들어서 없다가 저녁 10시 넘으면 코로나가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지. 2년 동안 진짜 정부 지침에 가장 잘 따라줬잖아요. 그러면 좀 그 지원금도 좀 만족하게 100% 해줬으면 좋겠고요.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풀어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죠. 이제 열심히 해서 그동안에 저기 했던 거 만회 좀 해야죠. 뭐 매출은 뭐 한 4분의 1 정도로 줄었죠. 임대료 내기도 힘들고. 그래도 9시까지 할 때랑 10시까지 할 때랑 또 저희는 또 2차로 오는 집이라 차이가 좀 나거든요. 그래서 10시까지 해서 조금 더 낮았어요. 9시 때보다는. 그때는 뭐 거의 뭐 며칠이 없다고 볼 정도로 거의 뭐 한두 팀밖에 안 왔었어요. 손님들이. 원래 저희가 5시에 오픈 시간인데 낮에 낯설 손님이라도 좀 받아볼까 하고 요즘은 2시 반 정도에 이제 문을 여는 거예요. 오픈을 하는 거예요. 재난지원금 나온다는데 그거 뭐 그때 임대료 같은 거 좀 부족한 거 메꾸고 하다 보면은 인건비 같은 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죠. 손실보상금도 사실 그 2019년에 이렇게 비례해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좀 불합리한 점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뭐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저희들 애들도 다 키우고 그래서 크게 뭐 돈 들어가는 부분은 없으니까 그냥 버텨보자 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. 뭐 시간 제한도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기대를 해봐야죠.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단계적으로 풀어준다 그랬는데 혁신적으로 하여간 뭐 대대적으로 이렇게 좀 규제를 완화해서 뭐 같이 윈윈하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는 그래도 그 집주인이 좋아가지고 네, 다 뭐 임대료도 감안해주고 집주인 좋은 사람 만났어요. 아, 생각하는데 투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버티는 거지 뭐 지금 이 상황에 뭐 내놔봤자 투자도 하나도 못 받는데 그거 유지해. 낮 장사를 안 하는데 저녁 장사를 저 원래 3시까지 하거든.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반 동안이나 막 그러니까 거기 시간을 길어야지
뭐 소용이 있지. 그 돈 받아가지고 7, 8월 달에 유지가 된 거지. 그거 아니면은 제가 또 대출하려고 그랬거든. 아예 너무 안 돼가. 그때는 진짜 너무 심각할 때니까 대출하고 막 하는데 저 그 지원금이 나온다고 내가 그걸로 저 내가 나간 거. 그냥 이제는 포기하고 그냥 그저 버티거든. 그냥 유지하고 나가는 그 심정밖에 없어. 빨리 지나가야지. 그 전에는 답이 없을 것 같아. 이거는 계속 시간 줄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, 그리고 방역하는 게 자체가 지금 저녁만 하는데 저녁에만 코로나 나오는 거 아니잖아. 왜 딱 저녁만 잡는 거 아니? 그러면 아예 몽땅 문 닫아버리면 뭐 한 달 두 달이면 해결되는 거잖아. 오히려 그게 더 낫지. 아, 시간만 풀어준다면 지금 그걸만 바라고 있어.